있는 곡이고요. 저희가 후속곡으로 활동했던 곡이고 저희 노래가 좀 슬프고 애절하고 그런 곡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곡은 조금 밝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 아마 아침에 이렇게 듣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2인연창에 듣죠.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고 내가 남겨놓은 편지는 바람이 불어 날아가고 네가 녹음해놓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 실수로 지워지고 나는 날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만나려고만 하면 왜 우린 빗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지 서로를 아무리 원해도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면 아닌지 나는 꼭 너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하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MC 강기훈 될듯 이뤄질 듯 이뤄질 듯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꼭 이리 꼬여 가슴 아프게 운이 따라주질 않아 나를 슬프게 Hey television에 내 얘기를 해 보내면 드라마가 될 것만 같아 이렇게 운이 따라주질 않은데 어떻게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리 결국 이뤄지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리 인연이 아닌 건지 정말 우리 인연이 아닌 건지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 꽃다방 김마담 신혜령님께서 노래가 그리웠는데 요즘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 귀가 호강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 보희님 노을과 영진이 함께 콘서트해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아 그건 좋네요. 보이스투맨, 보이스투맨이랑 머라이어 캐리처. 아, 그렇구나. 야. 아, 영지 씨, 영지 씨가 참 그 낙천적인 것 같아요. 네, 성격 너무 좋아요. 긍정적이고. 예, 긍정. 네, 매사 뭐 걱정이 와, 없어요. 네. 아, 네, 균성 씨. 네, 네. 아, 오늘 아주 굉장히 큰 후원자를 얻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사업적으로 힘을 내세요. 네. 뭐, 그게 좋습니다. 아니 근데. 네. 그게 좋습니다. 그렇게 실패를 네.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. 네네. 한동안 되는 것 같다가 맞아요. 진짜 안 풀리는구나. 뭐 이거 못 넘는구나 이럴 고비들이 네.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네네.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운 게 있을 텐데. 그럼 배운 거 있죠. 뭐 사실 뭐 마음속 깊은 곳에